성탄절 계획은 세우셨나요? 내일부터 3일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주말인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고요. 다음 주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곳곳으로는 눈과 비 소식도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호남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내리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계속해 내리겠고요. 앞으로 제주 산지에 많게는 10cm 이상, 서해안 지역은 최대 7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이 눈과 비가 잦아든 이후에 내일 밤부터 다시 제주를 시작으로 성탄절 전날인 모레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성탄절 당일 새벽에도 한때 눈이 올 텐데요. 빙판길이 만들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고 가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은 대기가 많이 메말라 있습니다. 현재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산불 등 화재 예방에 힘쓰셔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성탄절 당일 새벽에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한때 눈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는 한파 수준의 추위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